제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트렌드까지 알차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 옆에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전문가 오혜진입니다. 네, 먼저 한 온라인 마켓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주방용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연령은 바로 40대로 분석됐습니다. 오, 40대요? 네, 3년 전인 2016년 1분기를 살펴보면요. 30대가 43%로 1위를, 40대는 35%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3년 사이에 역전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유는 갈수록 온라인 쇼핑에 친숙해지는 40대 중장년층에서 집밥 트렌드를 기반으로 주방용품을 많이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엄 식기라든지 파스타, 스테이크용, 양식용 주방용품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 1분기를 기준으로 최근에 가장 인기 많은 품목을 꼽아본 건데요. 최근에는 홈스토랑이 인기를 끌면서 트렌드에 맞춰서 양식 주방용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어떤 특정 요리가 인기를 끌면 그에 맞는 이제 주방용품의 트렌드도 좀 변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음식에 따라서 담는 그릇과 접시가 달라야 되고 또 조리 도구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주방용품의 트렌드를 분석해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부들의 필수템 주방용품 TOP5 어떻게 선정이 된 거죠? 네, 오늘 소개된 주방용품 TOP5는요, 지난 3년 동안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구매한 순위를 토대로 집계되었습니다. 자, 그럼 주부들의 필수템이 과연 뭔지 스튜디오에서 확인해 보시죠.